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홀 구조의 창은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하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에 대한 건축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축 실무 영상에 발코니에 관련된 내용을 쭉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주거용 발코니 확장, 그리고 확장 후에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경우에 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구 자치구가 있습니다만은 25개구 자치구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혼란이 있고 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같은 경우는 순수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 발코니,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 발코니 확장을 인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경우도 있었고,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발코니 수립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고 12월 2일에 건축사 회원들에게 배포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발코니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하는 건축사분이나 건축인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앞으로 실무를 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발코니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발코니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마련한 서울시 주택의 발코니 설치 기준 수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비주거용,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서 발코니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발코니에 실외기를 놓는다든지 또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는 그림처럼 이 A와 B가 있는데 이두 그림의 파란 부분이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부분의 발코니를 인정해 줄지, 그러니까 즉 바닥 면적에서 제외할지 아니면은 인정이 안 되고 바닥 면적에 넣을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기둥 안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코니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코니에 관련된 기준, 즉 일반 건축물에서는 발코니를 우리가 노대라고 말합니다. 노대. 건축법상의 노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노대는 즉 외부 벽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B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 바깥에, 즉 건축물 외벽, 즉 구조체 바깥 부분에 이렇게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만 인정해주는 해당 구청이 상당히 많고요.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축물 안에 발코니를 만들어서 실외기라든가 다 2분의 1 이상 다 오픈되는 경우는 또 인정해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5개구 자치구에서 이런 내용이 다 혼선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혼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 일반 건축물에 관련된 발코니를 마련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발코니 설치 기준에 관련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계획을 보시면은 각 자치구별로 주택 외,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 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있으므로 통합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별히 생활 숙박 시설이나 지식 산업 센터 등 고층 건물의 발코니 설치 등과 함께 불법 확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겠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부 공간으로서 발코니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허가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부 관원 질의 회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 설치에 관련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말하는 발코니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문구 때문에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인정 안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발코니에 단순 창호는 설치 가능하나 공간에 적합한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홀 구조의 창은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반 건축물에서 좀 큰 규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튼홀 구조로 건축물의 외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 때에 전체적으로 다 실내화가 되지 않습니까? 실내화가 되는데 그 부분을 발코니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이 안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도 보시면은 커튼홀 구조의 창은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하다. 즉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이고 외기를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 창호 설치를 이렇게 커튼홀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커튼홀 구조의 발코니는 인정이 안 된다. 목적에 부적합하다라고 국토부에 관련된 질의회신이고요. 2020년 7월 달에는 주택건축본부의 사무관 회의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발코니의 단순 창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창호 구조는 건축물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역할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 질의회신에 나온 단순 창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냐면은 탈부착이 가능해야 된다. 단순 창호기 때문에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개방 면적은 입면적의 50% 이상이 외기에 개방해야 된다. 건축 규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다중이용 건축물 규모에는 설치가 불과하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 관광숙박, 다당면적 5,000회 이상 되는 건물이죠. 또 16층 이상 건축물인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는 이 단순 창호도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7일에는 서울시 자치구 건축현황 회의가 있었고요. 공통된 의견으로는 주택 외 발코니에 통일된 허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발코니 창호 설치 불허가 7개구, 단순 창호 설치 허용이 7개구, 모든 창호 설치 허용, 즉 커튼홀을 포함해서 모든 창호 설치를 허용하는 구도 2개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25개구의 해석이 다 다르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마련한 것 같고요. 자, 7월 22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고요. 이때에도 주택의 발코니에 통일된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이나 사업자 이익이라든가 시장이 왜곡되고 허가 담당자별로 다른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점이 많으므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 불가능한 발코니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 창호를 과대 해석한다든지 어디까지 창호가 설치한다든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창호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안 되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안 되고 외기의 50% 이상이 면해야 되고 창호를 탈부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거를 인정해주겠다라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보시면요.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해라. 외기에 개방된 노대다.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을 보시면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침 자료에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구조 및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 공간으로서 외기에 개방된 구조가 된다.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건축물의 평면을 보시면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내부 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부분이죠. 건축물의 외벽 및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과 기둥의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같은 경우, 내부에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기둥이 안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부분에 이 실내 쪽으로 기둥이 있어야만 발코니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기둥이 바깥에 있고 건축물의 구조 안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에는 발코니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이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네 번째는 유사시 대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 된다.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에 부가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알고 설계하고 인허가를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5조 설치 기준을 보시면요. 발코니는 4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기에 개방된 노대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여기서 보시면은 노대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노대인 경우에만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해서 20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20층 이하까지는 이렇게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발코니를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조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아서 미관이나 구조, 방화, 안전 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바닥 면적에서 산입을 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반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구별로 해석하는 게 달라서 그동안 혼돈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일반 건축물에 발코니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냥 면적에 다 산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심의를 받아보면은 외벽에 부가적인 내용이 아니고 안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것은 발코니가 아니다라고 면적을 산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좀 오락가락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일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또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발코니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설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시에서 마련한 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